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8일, 2월 28일 자인장입니다. 자인장. 와, 오늘 뭐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장에 엄청 손님들이 엄청 와 계시고, 아, 우리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아, 우리 꽃님들이 엄청 일찍 와서 다 사가지고 가셨다네요. 이쁜 꽃들, 쏙쏙 다 빠졌다고 해요, 사장님이. 일찍 와야지, 왜 지금 왔냐고. 우리 10시 돼서 왔는데, 와. 아, 손님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 뭔데? 아, 그거 저거다. 니갈이다. 아, 그거 니갈. 요거 우리 집에 있어 지금. 여기 썬갤러리에서 산 니갈. 아, 현재 나도 이렇게 꽃이 한두 개 폈더라고. 얼마야? 13,000원. 범유다. 13,000원. 예예, 갑니다. 예예. 가요, 가세요. 범을 다 넣어주네. 요거 내가 꽃이 컸더라고. 천량 많아. 나는 이런 거 별로더라고. 아니, 뭐 이거 향 있다고 그러는데. 보루니아인데 나는 이거는. 예. 보루니아. 몸값은 있어요. 그거? 그거 우리 친구가 청도에서. 목마가래, 요거. 요거 들고, 요거 깜찍하다고. 아니, 외목대 일부러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멋지게 잡아놨네. 얼만데? 이거. 가격도 없어. 사장님, 이거 얼마야, 목마가래? 목마가래, 4,000원. 목마가래. 목마가래. 그거 산대요. 목마가래, 해목대. 해목대, 목마가래. 아, 청도장에서 이거 우리 친구가 이거 들고 그러길래, 야, 큰 거 사라, 큰 거. 그래가지고 내가. 아래 있던 거야? 아, 요런 것도 이쁘더라. 이것도 꽃이 계속. 페링 종류 얼마? 4,000원. 4,000원. 11,000입니다, 11,000. 요런 애들은 얼동 안 돼요, 11,000은. 베란다 얼동이고요. 가격은 이렇고요. 페링이 종류는 얼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중부는 안 되고 남부는. 사장님, 이거 페랭이 종류는 얼동 되지? 예, 예, 예. 아, 돼요. 페랭이 종류는 얼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 요런 페랭이도, 어우, 땅에 심으니까 너무 이쁘게 번지고, 이쁘더라고요. 페랭이도. 요건 뭐야, 자기? 금어초. 금어초야, 얘가? 금어초인데, 이거는 뭐? 금어초. 얘는 얼동 돼요? 이게 시원하게는 되는데. 어머, 가격은 이래요. 2,500원. 뿌리 얼동 듣고 줘야 돼요. 사장님, 금어초 이거 얼동 됩니까? 얼동 안 되죠. 씨앗으로 하는 거. 아, 씨앗으로 번식. 아, 씨앗 번식 얼동입니다. 비피너스? 루피너스? 일반 비피차 아닙니다. 루피너스. 11,000원. 루피너스입니다. 11,000원. 내가 문정경이 지금 안 나와. 아, 참네. 모르지. 나오면 가지고 지금. 나온다, 그게 안 나왔어. 그니까, 그게 모든 시계사 있어. 수선합니다. 아니, 원정철이 힘들어 했는데, 힘들어. 왕수선합니다. 5,000원이네요. 5,000원. 장미입니다. 장미. 꽃은 아직 안 폈어요. 장미 가격이 6,000원. 장미입니다. 그럼 가지고 올 거야. 그럼 가져와서 이거 내가 오늘 어떻게 또 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어. 파란색 꽃. 아, 그 뒤에 이거 되게 이쁘네요, 진짜. 이 사람도. 동대기도 있고요. 후쿠시아 있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후쿠시아 8,000원. 8,000원. 그 이스키
이걸 제가 하나 사다 놨는데 우리 옆에 옆집 언니가 보고 이쁘다고 옆집 언니가 사갔어요. 동백이 동백이 희한하네. 우리는 우리 집에 그대로 맡기는 거 봐. 제라룸입니다. 제라룸. 역같이 3,000원이요. 제라룸 6,000원 돼 있네요. 구겨지네요. 사랑초. 사랑초. 세르누아. 오늘 10,000원 돼 있네요. 10,000원. 그거 10,000원. 10,000원 돼 있습니다. 오늘은. 꽃대가 뭐. 꽃대가. 꽃대가 아주 많지요. 그거 가격 있습니다. 나도 지금 8,000원인가. 선생님 요거 하나 주세요. 예. 아이고 날씨가 따뜻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꽃사로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도 심사냉초입니다. 심사냉초 3,000원이네요 그리고 얘네들 튤립 애들 튤립 봅니다 애들 큽니다. 봅니다 크네요. 어휴 봅니다 10,000원 돼 있습니다. 10,000원. 그리고 요런 애도 있습니다. 웅간초라고 하죠. 웅간초 3,600원 돼 있네요. 웅간초 웅간초. 웅간초. 이런 애들은 자스민이고요. 뭐 이름표도 없고 없네요. 얘는 이름표도 없고 없습니다. 뭐 앵초 종류, 앵초 종류 있고요. 남자. 천일홍 같아요. 백 천일홍. 이거는 꽃피네. 야, 그건 처음에 샀는데 꽃피가 들어. 근데 왜 시작을 안 하고? 야 가지고 올게. 그럼 다음에 가볼게. 집에 있어. 아, 나 집에 사랑초. 아, 오늘 처음 보면은 헐 털고 심어야 되게. 흙이요? 흙 털지 마세요. 안 털면 썩는다 그러던데. 아, 흙이 좋잖아요, 여기. 흙이 좋아요. 고급지고 이쁘다니까 좋은 화분에. 흙 털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심으세요. 흙 전체. 네, 안 죽어요. 이 흙 보세요. 흙이 좋잖아요. 아니 가을 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잘못 심으면 흙 턴다고 다 털고 그러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애기니까. 이거 애기잖아요 지금. 수선화거든요. 언종수선화. 언종수선화. 이거 그냥 이렇게 요 풀분만 빼가지고 심으시면 돼요. 보라색도 있네 저거. 언종수선화. 아주 진한 빨간. 5,000원입니다. 5,000원. 야, 성격불. 빨간. 인디안 앵초도 왔고. 인디안이 아니고 그 뭐야? 말라야 앵초. 그거하고 다음 가오라. 토끼살입니다. 토끼살이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 3,000원이요. 핑크 토끼살이. 그거야 왜 올라온 거? 얘는 20,000원이라고 했어요. 20,000원. 페모입니다. 페모. 페모꽃이 요렇게 피나 봐요. 얘를 하나 데리고 가볼까? 페모입니다. 페모 4,000원 되겠네요. 4,000원. 요거는 다 페모입니다. 페모.
저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아, 꽃은 참 이뻐요. 이뻐요. 꽃은 판매 남는 게. 다할리아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할리아. 아이비제라늄도 이거가 있네요. 아이비제라늄 가격이 만 원이네요. 아이비제라늄. 얘네들은 내가 아니다니까요. 저 뒤에 가서 깎았어요. 그런 데는 비싸게 불러서 하는 데니까 6천 원. 하이트링 제라늄 6천 원. 6천 원. 금오초입니다. 금오초. 금오초. 금오초가 이렇고요. 랜디 제라늄. 랜디. 랜디는 7,000원 돼 있네요. 7,000원. 아, 이렇게 봤고요. 아, 목단이도 이렇게 이제 심을 애들 목단이도 나와 있고요.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꽃이 이렇습니다. 아, 그렇죠. 나는 안 사고 갖다 놨고. 꽃대가 나와 있고. 향기 별거. 클레마티스. 가격이 얼마인지 안 붙어 있네요. 야, 4,000원. 진달래 꽃입니다. 겹이네요. 진달래. 진달래 꽃. 얼마나 예쁜 향기. 나눔 클러스. 나눔 클러스. 예, 가. 아네모네입니다. 얘는 아네모네. 아네모네. 나눔 클러스. 아네모네. 아네모네는 가격이 3,000원 돼 있습니다. 가 도망금입니다. 꼭 계속 올라와요. 연꽃 같은 다할리아. 12,000원이라고 했어요. 12,000원. 한 잔 커피 자. 응? 커피? 우리 저쪽에 저. 어우. 커피 배달 가져오셨어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엔초 5,000원. 아유 잘 마실게요. 아이고. 아 여기 있습니다. 썬 커피 한 잔해. 자기 이리 와. 자기 커피 한 잔해 이리 와.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커피 한 잔씩 해. 커피 배달. 어, 자기 커피 한 잔. 이거 자, 커피 오셔. 5,000원이네요. 설란이죠, 설란. 아니,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이 또 커피를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아, 요런 모종들. 감사합니다. 이래 커피들 좋아하네. 와, 난 없다. 근데 누가 물 주고 다 있고. 아, 뭐 예. 겹 아내문에 2,600원 겹. 이런 애들은 이제 저거죠? 예. 히아신스 2,400원. 히아신스. 아까 준 게 똑같다니까. 고마우신데. 겹 아내모네입니다. 요렇게 쨍하게, 아, 이런 거 진짜 심어놓으면 이쁘겠어요. 아, 요런 거 진짜 정원에 심어놓으면. 예, 예, 계속. 사장님, 아내모네도 얼똥 안 된다, 그지? 그래요, 돼지도 그래요. 알란 거 까도. 썬, 이거 이쁘네? 응? 색깔 예쁘네. 이거 이쁘네? 앵초. 어, 앵초. 센세이션? 센세이션? 줄리안 초지. 줄리안? 줄리안. 사장님 그럼 이거 얼똥 돼? 어 얼똥 되고 잘 불어나고 향기 뺏고 향기 딱 너무 향기 좋아. 야 너 분홍 냄새 진짜 좋아. 향기 좋고 향기가 말도 못해. 마당에 심어놓으면 자꾸 어 번식력이 너무 좋아. 향기 좋고 막 비가 묻어도 돼. 아 이거 향기 별꽃. 어 향기 별꽃이라고 해요. 4,000원인데 사장님이 아주 그냥 극찬을 하시네. 향기도 너무 좋고. 나 보라색 꽃을 좋아하니까. 보라색 꽃을 좋아하니까 요거 한 개 가져가겠습니다. 이건 마당이 카페
데크에. 데크에 두 개 가져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했잖아, 넓은 한 번. 아, 향기 불꽃 이거 진짜. 향기 불꽃. 근데 이거 허기 좋으네. 그렇지요, 나 안 그래도 그런다. 세라니가. 뭐가? 두 개. 이거 저놈. 저거가. 야, 자란. 향기 불꽃, 자란. 이거 16,000원. 이게 내가 속수가 온 것 중에 최고 많아서 가져왔어요. 속수 보고 가져왔으니까. 최고 많아서. 야야야, 그렇겠지. 나도 지금 몰라. 자랑 계속 왔는데 흰기 필요한. 나는 클러스. 이건 어떻게 해요? 나는 클러스. 가요, 가는 5,000원짜리입니다. 가는 향기 나는 것들이잖아. 나는 클러스. 그래서 5,000원. 야. 나는 클러스. 예, 예. 이렇게 두 개 가져갈까요? 이렇게 두 개. 오늘 나는 크로스 두 개 하고 사장님이 얘네들은 또 저거네 비싼 아이들 수입 종들 수입 종들 다 있다 이거. 이거 토끼살이 얼마예요? 수입 종들 끈이 2만 원이라고 보면 토끼살이 2만 원? 성주풀만 4만 원. 성주풀이 이거잖아. 토끼살이 야생아 토끼살이 2만 원이고요. 아, 그것만 따로. 요건 또 뭐야? 사장님 이건 뭔데? 만짜리가 없다.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아, 요런 애들도 있네요.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를 성주살이가 뭐 이거라는 건가? 뭐 이름표도 없어. 이름표도 이름표도 없고요. 얘는 또 아 여기가 성주풀이네. 얘가 성주풀이네. 성주풀. 야 사장님 이거 성주풀 얼마야? 성주풀 4만 원. 4만 원? 네. 어? 찐 빨강입니다. 찐 빨강? 없다고?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성주풀 4만 원. 4만 원 되겠습니다. 야생아 또 애호가님이 좋아하는 성주풀. 목수책은 얼마입니까? 토끼살이. 4천 원이요. 토끼살이. 이거는 다 이쪽은 몸값이 있는 애들이고요. 얘 이름이? 엄마 계시네. 얘는 뭘까요? 사장님이 지금 엄청 오늘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마가렛. 어, 얘는 이렇게 싹이 나오네요. 이제 싹이 나오고. 아이고 설란이 아니고 이름이 월동대고 설란인가? 이 월동대요. 네, 비댄사 월동대. 이러고 있습니다. 비댄사 월동 안 된다네. 이건 돼요. 돼요. 비댄사 그 알록달록한 게 안 돼요. 이거 얼마인데? 얘가 이름이 사장님 얘 이름이 뭐라 그랬지? 풍년아. 풍년아. 빨강 노란. 나는 얼마인데? 노란 풍년아가 있다면 또 빨강도 있네요. 빨간 풍년아도 있습니다. 빨간 풍년아, 노란 풍년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큼 안 넣고 불러 뿌려야 돼. 아, 그거는 빠이 때문에 그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 살아나니까 키가 작아. 역시 청도장보다 자인장이 아주. 심사냉초가 이렇군요. 3,000원. 심사냉초. 아, 쌤이 그랬지. 청도장보다 역시 자인장이 활기가 차네요. 손님도 많고. 아, 이렇게 또 이쪽으로 찍어봤고요. 아, 이런 꽃은 또 무슨 꽃인지 뭐 영 알 수가 없네요. 이름표도 없고 이름표도 없고 사장님도 바쁘고 알 수가 없네요. 이건 겹영춘화 꽃이라고 했어요. 그 흰색 팥꽃. 흰 팥꽃. 흰 팥꽃? 아, 팥. 흰색 팥콘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가격 그거 있는데 나도 지금 모르겠다. 없어. 나 4만 원인가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없어. 이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흰팥꽃 5만 원. 흰팥꽃이래네요. 이야. 흰팥꽃은 잘 없어요.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처음 본대요. 흰 파쿠스. 흰 쌀이가 이렇게 있고요. 흰 쌀이. 병철. 뭐 그건 무슨 꽃이에요? 병솔. 병솔? 병 씹는 솔같이 생긴 거. 병솔. 아, 병솔. 병 씹는 솔같이 병솔. 어, 맞아. 이건 가격이? 아, 병 씹는 솔입니다. 3,500원. 이게 얼 좀 되는가 봐요. 병솔, 병솔. 그건 다 2만원입니다. 병솔 얼동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동 되나? 아, 동백이. 이게 문일종 동백이. 아우, 이쁘네요. 동백이. 동백이가 많이 나왔고요. 이건 비올라 펜지. 사진만 찍을게요. 어, 펜지 비올라 1,000원이라고 했어요. 1,000원.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1,000원이라고 했어요. 겹친 달래. 아이고, 뭐, 이제 사람들 뭐, 완전 인산인해입니다.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꽃님들, 아,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도 꽃 보면서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